야, 너 해본 적 있어? 이거 조개 한 적 있어? 아니, 이런 건 해본 적 없는데. 언니, 조개 해본 적 없죠? 없지. 너도 없지? 처음이죠, 완전. 완전 처음. TV로만 봤어. 매일매일 물때가 달라요? 예. 어. 30분씩 뒤로 아. 어, 늦게 가. 아. 그럼 여기 또 뭐뭐 있어요? 동죽이랑 동죽하고 백합하고. 아, 백합. 동죽은 1년 내내 나와요? 아. 아니, 봄하고 가을이 제철이라 하던데, 동죽이. 어, 그때가 새끼 깔려고 알이 차. 아, 지금? 알 찾더라고. 아. 한주 닮아도 혹시 욕 없는데? 그만큼 많이 잡는다. 아, 저기야. 저긴가 봐. 우와, 우와, 우와. 와, 그냥 우와. 막 나오네. 뒤집어. 헐. 봐봐. 막 나오네. 우와. 아, 이게 끝에. 네. 이게 딱 하면 끝에 걸리는 느낌이 있네. 아, 알겠다, 알겠다. 와. 어떻게 하냐면, 어, 그렇게 하면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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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집어. 확 해가지고 뒤집어. 확 뒤집어. 어. 아, 힘이 없어갖고. 아, 전복. 아. 한 번에. 오. 한 번에. 왜 처음 해봐요? 여기? 네. 근데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갯벌이 아니다. 되게 딱딱딱한 갯벌이네. 여기를 좋아. 안 빠져. 네, 안 빠지네. 이게. 네. 옷도 안 버리고. 이거 캐는 게 힘드네. 얘를. 뒤집어! 네. 뒤집어! 확 뒤집어. 아, 알겠다, 알겠다. 와, 이거 뭐, 노다진데? 오. 살구비. 뭐야? 야, 뭐야 이거? 야, 이거는 그냥 다치잖아. 아니, 뭐 봐. 그냥 손을 넣으면 바로 잡히는 거라. 우와, 대박. 막 한 번에 막 세 개씩 나오는데? 그니까. 예. 네. 우와, 뜨거다. 이거다. 뜨거졌어. 저 잘하죠, 잉. 셀프 칭찬 받기. 한 망에 3만 원. 인당 딱 두 망씩 해면 되겠다. 야, 그 돈이 얼마야, 이게. 이거 모르겠네. 시집와서 했으니까 한 40년이 있는가? 시집 몇 살에 오셨는데요? 시집? 어? 아니, 25세 왔지. 25부터? 와갖고 이 집거리만 했으니까 잘 파재. 아... 선 보셨어요? 아니면 뭐 중매? 연애했지라. 그냥 동네에서? 동네에서 연애해서 펜팔로. 펜팔? 응. 그랬어. 어. 아니 이제 친구가 아는 사람 오빠라고 소개를 해갖고 펜팔을 했지. 얼굴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펜팔로 사랑에 빠졌는데 그러면 나중에 만나서 보니 눈깔이 씌워갖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막 엄마가 막 몰고 댕기고. 어머. 그놈 아니면 못 산다고 왔는디. 그래갖고 꿈은 현실이 아닌디 그 말에 속아갖고 편지에 속아갖고 시집을 와서 이날 평생 이랬고 고생을 해. 어머. 이제 여기는 안 나오고. 이제 여긴 안 나와요? 응. 이만큼 또 가. 위로 위로 올라와. 거기 찾던.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 오늘 동락을 캐러 왔는데요. 동죽! 동락이 뭐야? 자, 다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창에 동죽을 캐러 왔는데요. 이곳은 이 시간대만 잘 맞춰오면 정말 동죽밭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동죽을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죽과 일반 바지락의 차이점은 말이죠. 바지락이라고 하면 약간 옆으로 이렇게 넙대대하게 퍼져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동죽은 또 굉장히 구슬처럼 탱글탱글한 그냥 속이 꽉 차 있는 그런 식감과 맛을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야, 여섯 시 내 고향이야 뭐야? 아, 리포터처럼. 아, 그래? 이거 한 번씩 해줘야 되거든, 직업 체험. 그렇구나. 어디, 서울에서 왔어? 네, 서울에서 왔어요.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전국의 이 특산품들을 촬영으로 다니? 네, 촬영하면서 그걸로 캐가지고 먹고 방송 내고 잉? 네. 저희 방송 혹시 보셨어요? 그러지, 늘 보지. 아, 그래요? 그럼. 저 TV에 나오더라고, 요즘에. 뭘 보면 산지 배송해갖고.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창. 누나! 여기... 누나! 큐! 안녕하세요. 여기는 전북 고창의 산지수송팀이 동죽을 이렇게 캐고 있답니다. 정말 동죽은. 누나, 죄송한데 그 가식적인 목소리 뭐예요? 동죽인! 동죽인! 조개는. 조개는 고창 조개? 복숭아는 영덕 복숭아? 동죽 끝내줘요. 아, 좋아요. 좋아. 아, 합격, 합격. 아,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이게 동죽이 잘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동죽이 좀 비싸요. 이유를 알았네. 이렇게 일일이 수작업으로. 근데 한번 맛을 보면 맞아, 동죽이 너무 맛이 그냥 어나더 레벨이야. 네. 아, 근데 우리끼리 또 이렇게 수다 떨면서 하니까 또 할 맛이 난다. 그럼 이게 일할 때 수다 떨고 원래 일할 때 이러는 거야, 집안 이야기야. 그렇지. 아니, 아, 우리. 아니 김씨. 뭐 네. 고집 아들은 요즘 어떻게 됐어? 뭐. 아이고, 대학도 안 간다 그러고 아이고. 일도 안 하고 아들내미 키워봤자 할 진짜 소용이 없어. 그거야, 그거야. 아, 영신의 고집 딸내미는 요즘에 시집 간다 그러더니 그래, 아유, 어떻게 됐어? 싸웠잖여. 어머어머,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안 맞는데. 어머어머. 아니, 영신의 딸이 청첩장 세 번째 돌려. 그러니까. 지금 대전 세 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로. 아이고, 박씨. 그 집 과수원 요즘 넣어놨다는데 그때는 어떻게 됐어? 과수원이고 나발이고 우리 저 남편 새끼가 미쳐먹고 맨날 들어와가지고. 아유, 그래도 그거 아직도 못 고쳤디야? 아유, 그 집 아저씨는 때리진 않냐? 손까지 됐으면 내가 아직 그 부터이 살겠어. 아주 그냥. 아유, 그래도 금슬 좋다고 요 마을에서 언동대 소문 받았다. 아이, 이 말이 복분자가 유명해서. 아이고야. 복분자. 재밌다. 언니 사관극. 나 좋아해. 아, 이거 무거워서 어떡하지, 이제? 망에다, 이거 딴 데다 부숴야지. 망에다, 망에다 부숴놓고 네. 또 바구리만 갖고 된 게 헤어져. 망 얼마나 땀만 나면 보자. 아, 좀 멀었네 아직. 분발해야겠는데? 역시 작업 속도가 달라. 아직 이만큼밖에 안 했어. 못했어. 자, 가보.
진짜 솔직히 말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안 힘든 게 없다. 쉬운 게 없다고. 쉬운 게 없어. 어, 나... 너 잘한다. 난 힘이 풀렀어. 이미 망했다. 세참 먹고 오게, 세참. 일어나서 세참 먹으러 갑시다. 세참이요. 세참이여라. 세참. 야, 여긴 새참을 뭐 먹을까? 이런 갯벌에서는. 그러게 말이야. 아이스박스에 미리 준비를 해오신 건가 봐. 어디 가 있대, 참? 여기 있어요. 목구멍만 먹고 포도시 목구멍 맛있죠? 손만 씻죠? 손만 씻죠? 이 말뚝이 이리노. 그게 저기 나오는 거 본 게. 야, 구댕이 좀. 땅콩 같다, 땅콩빵. 손이라도.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참은 뭐래요? 고창에서 나오는 특산품 빵 같은 것도 있어요. 빵에다가 아, 음료수 한 잔씩 먹어야지. 근데 와. 와, 뭐야? 와, 땅콩빵. 아, 땅콩빵. 우와. 우와. 우와, 땅콩빵. You got my stomach calling knots. You jack in the box. The seasons change. We've been through highs and lows. You already know. You feel like the A-side. Diamond straight from Lakeside. Everything you touch, it turns into gold. You woke up in daylight. It feels like a date night. Girl, you got the summer vibe. Summer vibe.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땅콩은 어디서 나와요? 땅콩 우리가 농사 짓 때. 아, 그러니까 밭에서 나와요? 밭에서 나오지. 아, 밭에서 나와 땅콩이? 어제 캐다 한 세가 많이. 곶창은 유명한 게 많네요. 복분자죠, 복분자. 이거 복분자 같아요. 복분자? 이거 드실 분, 요거 요거 복분자인가요, 언니? 뒤에 한 잔 줘, 뒤에. 진짜 맛있다. 먹는 거 잘려 끝나야 할 거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 식구들 AD 너무 이런 건가 보다. 응? 입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씩 갖다 잡수요. 잡수요잉. 하나씩 드셔잉. 아이고, 우리만 먹게 미안하네. 아유. 아니, 저 식구들 먹으면 어게 여기 있어요. 응? 있어? 여기 있어. 이거 봐, 맛있어. 진짜 땅콩이 들어있어. 다 줘야지. 저쪽으로 보내주세요. 미리 보내주면 돼. 미리 보내주면 돼. 너무 맛있어. 제가 작년 6월에 왔을 때 못 먹었거든요. 그때 안 나와가지고. 와, 난 수박 계속 먹을 수 있을 것 같네. 아, 복분자가 맛있다. 의도적으로 복분자를 많이 먹는데. 복분자 욕심나네. 근데 왜 복분자 먹으면 그러면 고창 분들은 금슬이 좋아요? 금슬 나는 안 좋아. 연예인은. 아까 말했잖아. 연예인은 잘못왔다고. 펜팔로 시골로 왔은 게 잘못왔지. 그래도 시골 더 시골이 좋아. 시골이 좋아. 시골이 좋아요. 우리 남편 자랑을 할까? 얼른 잘라 촬영하세요. 팔로 팔로미.
우리 남편은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잠깐만. 장점 말하는 중 아니에요? 장점 말하기가 아니었어. 말 수가 없어. 나 혼자 다 말해. 혼자 말라고. 그래도 사랑하시죠? 내 사랑이신 게 안 도망갔지. 진짜 병이 뚝 떨어지게 해버리면 도망가버지. 그래서 몇 명 낳으셨어요? 사남 1년 낳았어. 일남 4년 낳았어. 그럼 그 아들 엄청 사랑받고 자랄게도 막내 아들이라고. 우리 막내 저희도 막내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저 저도 막내예요. 나같이 귀여워 망. 제가 찍어드릴게요. 자 어머니 사진 얼른, 여기 보세요. 자, 오케이. 자 웃으시고요. 하하하 주세요. 하하하 주세요. 셋 다시 하나 둘 셋. 오케이. 아유. 이제 엄마는 어떤 엄마인지를 모를 것이네. 주데이만 내놔서. 이제 우리 일하러 갈라네요. 일하러 가요. 우리 2km 금방 할 것 같지 않냐, 언니? 우리가 속도 안 나겠는데? 내가 도와줄게. 언니, 어? 난 더 못 할 것 같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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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안 해도 돼. 이제 다 했어. 우리가 해도 충분해. 갈라 그랬더니 왜 이렇게 노다지야? 수지 언니. 갈라 그랬... 그만하려 그랬더니 언니 노다지가. 정말이야? 오, 갑자기 몇 개만 더 힘을 내. 엄청 올라오네. 근데 마음 어? 나 아니야 등산을 했는데도 뭔가 잡고 있으면 그래. 모든 시간이 걸리니까. 덱스야. 응. 거의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어. 내 잡아줄게. 아, 훌쩍 넘었어. 넘었어? 21km. 21km. 이거. 끝. 야! 21km. 아. 수망. 아직 더 하시나 보다, 어르신들. 인사드려야지. 어머니, 저희 이제 가려고요. 작업이 다 마무리가 돼서. 예, 안녕히 가세요. 감사해요. 거기 먼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본 지 오랜데 이러고 만나다가 또. 참, 정이 또 그리워. 감사합니다. 벌써 정이 들어버렸어. 예, 네, 맞아. 인게요. 인게요. 팀이니까. 정의로 하는 것이 그래.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가자. 아이고. 근데 진짜 고생이다, 아주머니들. 그니까. 이제 한 3, 4시간 아줌마들을 저렇게 계속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진짜 매일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래서 재밌으시다고 하시니까 아까 살짝 엿들었는데 어디 집 딸내미가 뭐 말을 안 해준다는 아, 이제 그런 재미로 하시는 거. 매주 일날? 목요일 날 몇 시에 나온대요? 40분 목요일 날 3번 특하이 특하이요. 번호마다 다 틀려. 다 틀려 텔레비가. 막 틀어봐 그 시간에. 이걸 틀었다 저를 틀었다. 다음 돌아 이번 돌아온 중.